지금 화면에서 볼수 있는 로봇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회사죠. 그 회사에서 만든 마치 사람처럼 두 발로 걷는 그런 로봇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이제 구글에 인수되어서 구글이 소유하고 또그 연구가 개발 과정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왜이 회사를 인수를 했을지 한번 우리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구글은 로봇 회사가 아니죠. 로봇 회사가 아닌데,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고, 그런데 이런 걸 만들었었잖아요. 이게 구글에서 만든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스스로 목적지를 향해서 주행해 갈수 있는 그런 기술이죠. 다분히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입니다.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을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이런 AI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회사가 구글이죠. 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보스턴 다이내믹이라고 하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를 이렇게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로봇은 무엇이고 인공지능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것이고 알고리즘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로봇은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고 형상을 가지고 있고 뭔가 물리적인 힘, 에너지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육체입니다. 그러니 인공지능이 정신이라고 한다면 이 로봇은 육체인 셈이죠. 그래서 육체와 정신을 한번 결합을 시켜보겠다 하는 것이 아마 구글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구글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고 난 뒤에 만든 겁니다. 이거 보니까 휴머노이드와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합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로봇과 자동차를 합쳐서 이러한 형태의 새로운 로봇이 만들어졌는데, 이거 여기는 눈에 보이기로는 형상,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로봇, 사람처럼 생긴 로봇과 구글 자동차를 합쳤구나 그렇게 볼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 속에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주입이 된 거죠. 그냥 물리적으로만 합쳐 가지고는 결코 이러한 로봇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들어감으로 해서 물리적인 이런 결합, 융합이 가능하게 된 거죠. 상당히 잘 만들어진 거고, 2017년도 2월 달에 공개한 겁니다.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이 1년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 또 상당히 많은 기술적 진전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수업의 요점은 뭐냐니까, 바로 이런 로봇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보는 건데, 처음부터 이런 걸 만든다고 하는 거는 거의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초부터 공부를 해 나가야겠죠. 근데 두 가지 방향으로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로봇적인 부분과 두 번째는 인공지능적인 부분, 이두 가지를 나눠서 공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로봇을 만드는 것은 가장 단순한 로봇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지금 이 보면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 파란색 본을 공을 보고 고개를 지금 돌려가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지금 현재 그냥 로봇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로봇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인공지능 AI가 들어가 있는, AI와 결합되어 있는 로봇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지금 마치 강아지가 뭘 장난감을 따라가듯이 이 조그만 자동차가 화면에 비친 파란색 공을 보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공부할 수업 내용이 바로 이러한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걸 만들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딱 보더라도 뭔가 뭐 회로도가 있고 뭔가 하여튼 쇳덩어리들이 많이 보이고 바퀴도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도 있고 전선도 보이죠. 그러니까 전선이라든가 이런, 이곳이 컴퓨터입니다. 아주 작은 컴퓨터, 아두이노라고 하는 컴퓨터가 들어가 있고, 여기 배터리가 보이고, 그리고 여기에 전선들이 보이고, 바퀴가 있고, 충격 완충 장치가 있고, 스마트폰이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과 접속을 하고, 인터넷에 있는 서버와 통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얘가, 지능을 가진 로봇, 그냥 로봇이 아니고, AI 로봇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사람만 할수 있었던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방금 봤던 전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장치들, 물리적 회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스위치, 케이블, USB 이런 것들 다 다뤄가면서 다 조합을 해서 실제 이제 만들게 될 텐데, 이걸 다 사고 하려고 그러면 일단 돈이 들잖아요. 돈도 들고, 뭔가 부서지면은 또 고쳐야 되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 뭐냐니까, 기술이 점점 발달해서 이걸 직접 물리적인 어떤 재료가 없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시뮬레이션 할수 있게끔 이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았던 그런 물리적인 그러한, 각종 부품들을 컴포넌트를 불러들여서 이렇게 LED도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리고 전선도 이렇게 연결을 하고 또 이렇게 또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회로판에 이게 보드죠. 지금 이게 보이는 것이 아두이노라고 하는 컴퓨터, 아주 작은 컴퓨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로봇카 속에 들어있는, 이걸 운전하고 있는, 여기 있는 보드 보이죠? 이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일정 부분 들어가 있는 역할, 어떤 그릇이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 여기 시스템에서는 여기 들어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차차 공부를 하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요것을 바퀴 방향을 조절하고, 어떻게 정지하고 빨리 가고 하는 속도를 조정하고 하는 그런 어떤 운전 행위, 그거는 요 보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실제 요런 걸 통해서 각종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서 포텐시오미터라든가 이런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로봇 자동차, 조그만 로봇 자동차의 물리적인 형태, 외향을 우리가 먼저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손으로 혹은 이제 리모트 컨트롤로 조종을 하게 되겠죠. 이 로봇 자동차를. 그것이 1단계입니다. 1단계로는 스스로 자율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격에서 제어해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컴퓨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해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지를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게 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해로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러한 전선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 이런 각 부품들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어떤 다양한 거 있잖아요. TV에 우리가 채널을 조종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리모트 컨트롤로 조종하고 하잖아요. 그러한 원리를 우리가 다 공부를 해 나갈 텐데, 그것을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공부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보드와 가상의 전선과 가상의 CPU와 컴퓨터와 USB 다 가상이죠. 가상을 통해서 실제로 마치 비행기 조종사가 가상의 비행기를 조종하는 연습을 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가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로봇 자동차를 만드는 연습을 한 다음에 실제로 부품을 이제 구매를 한 다음에 이 부품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조립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 겁니다. 만든 다음에는 그 다음에 단계가 뭘까요? 그렇죠. 인공지능을 담는 거죠. 이 인공지능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얘가 지능을 가진 그런 로봇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1단계입니다. 공부해야 될 게 꽤 많죠. 첫 번째는 이러한 각 이 회로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 회로도가 뭔지, 납땜이라는 게 뭔지, 전선이라는 게 뭔지, 뭐 스위치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들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프로그래밍을 하는 프로그래머지 이런 하드웨어는 다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이 빠진 원격으로 조정 가능한 이런 자동차, RC카죠. RC카를 만드는 것이 1단계입니다. 그 1단계를 위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부품들의 기능과 역할을 익히는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런 6개월 정도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부품을 구매를 해서 실제 이런 자동차를 만들게 될 거예요. 만들고 뚝딱그래서 만들어야겠죠. 요것이 또 한 3개월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한 9개월쯤 뒤면은 여러분 스스로 이러한 자동차를, 원격으로 조종 가능한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 일을 만들 수 있어야 될까요? 아, 나는 프로그래밍만 하고 싶어요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니까 이런 물리적인 그죠? 물리적인 로봇 육체죠. 이 육체가 없으면은 인공지능이 진가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지금 막 사람이 괴롭히고 있는데 지금 이 로봇이 이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공지능이 이 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로봇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공부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봐야 될 겁니다. 왠지 이 연구원이 좀 잔인해 보여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인 하드웨어적인 것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적인 것 이 인공지능 메커니즘을 자율주행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자동차가 사람처럼 이렇게 앞을 보면서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지 그 알고리즘이 뭔지 메커니즘이 뭔지를 우리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요것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한 1년쯤 뒤면은 우리가 목표한 요걸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도 이렇게 자동차 RC카를 조립할 수가 있고 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렇게 공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됩니다. 첫 번째 거는 위에 스마트폰의 형태로 통해서 인공지능이 들어가게 되고 또한 그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이 좀 꼬였네요. 첫 번째는 이른바 하드웨어적인 물리적인 자동차를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두뇌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동시에 진행을 해서 두 개의 과목으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로보틱스 과목. 로보틱스 과목으로서 이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들을 이 가상의 회로도, 그죠? 이 가상의 회로도와 실제 이러한 물리적인 전자 부품들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약 9개월 뒤에 이러한 물리적인 RC카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진행하는 것은 이제 별개의 과목이죠.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스마트폰에 어떻게 지능을 담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두 번째 과목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1년쯤 뒤에는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이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지능을 가진 그러한 장치로 변환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이제 결합시키게 되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인공지능과 그리고 RC카라고 하는 로봇이 결합하게 되면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그죠?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형태의 고도의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본을 갖추게 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여행이 될 겁니다. 앞으로 1년간 여러분들의 여행을 안내할 주피터입니다. 같이 한번 즐겁고 신나는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